안녕하세요. 사계절 출판사의 마케터로 일하는 출판 아저씨입니다. 요즘 한 OTT 채널에서 셰프들이 서로의 요리를 겨누는 예능 프로그램이 매우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치열하게 요리하는 셰프들의 모습에 주목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살아가는 데 있어 먹는 일만큼 중요하고 행복을 안겨주는 일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 출판사 저자분 중에서도 식당을 찾는 이에게 정성껏 요리를 내어온 셰프가 한 분이 있습니다. 정상훈 셰프는 책에서 얻는 영감을 요리로 표현하는 일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이런 작업들이 인정을 받아서 미쉐린 가이드에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정상훈 셰프가 잠시 음식을 만드는 일에 쉼표를 짓고 그간 읽어왔던 문학작품에 녹아있는 음식 이야기를 엮어 책으로 출간했습니다. 셰프만이 알 수 있는 음식 이야기와 셰프의 일상이 한 권의 책에 녹아있습니다. 정상훈 셰프가 만들던 요리처럼 그 문장도 여러 이야기가 어우러져 매우 촘촘합니다. 그 문장을 소개할 방법을 고민하다가 마케터의 목소리로 책을 읽어봅니다. 전문 성우가 아니라 어색한 부분이 있더라도 정상훈 셰프의 문장에 귀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상훈 셰프의 독서일기 글자들의 숲의 오디오북을 듣고 소감을 남겨주시면 세 분을 뽑아 책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셰프의 독서일기 글자들의 숲을 만나보시겠습니다. 바람의 짬뽕. 열대에서 밀려온 비릿한 바다 냄새가 서울의 공기를 가득 채운다. 큰 바람이 한바탕 몰아칠 요량이다. 도시의 모든 것들이 스산하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종로의 이정표를 앞뒤로 흔들던 바람은 소공동 빌딩 유리문 사이로 씩씩 소리를 내며 들이친다. 곧이어 거센 바람과 굵은 빗줄기가 쏟아진다. 후덥지근했던 어제 오후는 분명 여름이었는데 큰 비가 그친 오늘 오전은 완연한 가을이다. 요맘때의 불청객 태풍은 그렇게 그해의 여름과 가을을 단칼에 바른다. 계절이 바뀌는 시기가 되면 주방은 분주하다. 요리사들은 언제나 계절에 한 발 앞서 새로운 메뉴를 준비해야 한다. 오늘 들어온 전남 옥거산 햇버섯 하나를 놓고 모두가 둘러선다. 도마 위에서 선배의 과거와 새내기의 미래가 마주선다. 셰프는 새로운 탐험으로 사람들을 매료시켜야 한다는 생각에 걱정이 앞선다. 막내는 이참에 자기가 양파만 까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 수첩을 꺼내 새로운 레시피를 야무지게 받아 적는다. 여름철 메뉴는 빠르게 익히고 최소한의 재료로 본연의 맛을 살린다. 반면 가을 조리는 재료의 연근 맛을 최대한 뽑아낸다. 오랜 시간을 들여 깊게 조리하고 재료들의 풍성한 하모니에 집중한다. 가을 메뉴를 준비하는 프랑스 코스 요리 식당의 주방은 이국적인 향신료 냄새로 가득 찬다. 셰프복 옷깃에 버터 냄새가 맨다. 연신 새 메뉴를 기미하느라 후각과 미각은 감각의 역치를 넘어선 지 오래다. 이런 날에는 칼칼하고 시원한 짬뽕 한 그릇이 간절하다. 참다 못해 셰프가 직접 웍을 잡는다. 먼저 태양초 고춧가루와 청양고추 한 줌, 대파 한 뿌리를 넣고 고추 기름을 만든다. 센 불에 재빠르게 볶아야 타지 않고 풍미가 진한 고추 기름이 볶인다. 재료는 물기를 빼고 미리 준비해둬야 정확한 타이밍에 웍 안으로 투척할 수 있다. 달궈진 웍 위로 불길이 치솟는다. 기름에 녹아야 할 향이 모두 빠져나오면 오랫동안 우린 채수를 부어 한 소끔 끓인다. 면은 끓는 국물로 드러매 사발에 담는다. 공평하게 건더기를 나누고 그 위로 바시랑바시랑 끓는 국물을 붓는다. 매운맛. 콧잔 등에 땀방울이 송골송골 돋는다.
다른 국물들은 용매와 용질이 비가역적으로 결합한 용액인데 반해 짬뽕 국물은 물과 기름이 섞인 듯 분리되어 혼재하는 유탁액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기름방울들이 육수 사이사이에 분산한다. 어떤 것은 고추향을, 어떤 것은 해물향을, 어떤 것은 고기향을 먹은 것으로 국물 사이를 돌아다닌다. 이 중 7개가 만나 뭉쳐지면 눈에 보이는 크기로 자라 국물 위로 떠오른다. 국물의 수면 위에서 재료들이 숨겨온 향이 톡 터진다. 짬뽕이 메카는 서울 연희동, 인천 차이나타운, 그리고 전라북도 군산이다. 인천과 연희동의 짬뽕은 중국 푸젠성 팡육사면이 일본 나가사키를 거쳐 한국에 전해진 것이다. 굵지만 뽀얗고 맵지만 부드럽다. 오랜 시간 우려내 건더기에선 국물 맛이 나고 국물에선 건더기 맛이 난다. 반면 군산 짬뽕은 개항기 화교들에 의해 산둥성이 초마면이 들어와 맑은 가락국수로 팔리다 고춧가루를 만나 자리를 잡은 음식이다. 재료를 아낌없이 넣고 빠르게 조리해 각각의 맛을 살린다. 국물은 맑고 칼칼하다. 고기와 해산물이 산처럼 쌓여 나오니 그 안에 담긴 면은 찾기조차 어렵다. 지금도 군산의 중국집에서는 개항기의 모던한 맛을 그대로 담아낸다. 군산은 미친듯이 매운 짬뽕으로도 유명하다. 군산 지진성의 얼얼한 짬뽕이 들어간 청양고추는 걷어내고 걷어내도 여전히 많다. 요즘의 엽기적 매운맛 음식처럼 캡사이신 가루나 액상 제품으로 아픈 맛을 낸 게 아니어서 괴롭지 않고 맛있게 맵다. 그러나 매운 정도만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다. 먹다 보면 단무지에서도 매운맛이 난다는 착각에 빠진다. 지금도 이 짬뽕집 옆으로는 눈물을 훔치며 나온 손님들을 위한 달고찬 식혜를 파는 가게가 서너 곳이나 성업 중이다. 시원하고 달콤한 식혜를 연거푸 몇 잔 마셔도 쉽게 가시지 않는 매운 여운이다. 예나 지금이나 짬뽕은 그 매운 국물로 몸과 마음의 헛헛함을 채워왔다. 그렇기에 짜장면의 달콤함이야 자장면 된다고 섭섭하겠냐마는 짬뽕의 칼칼함을 잠봉으로 순화할 수는 없다. 사발을 들고 후루룩 국물을 끝까지 마신 후 온도가 딱 맞는 시원한 물 한 잔까지. 짬뽕은 허기진 마음을 위한 정신적 건강식이다. 처음 군산 짬뽕의 진수를 맛본 날 얼얼한 혀를 달래려 근처 커피 전문점에서 아이스라떼 한 잔을 마셨다. 카페 책장에 꽂혀있는 책들은 주인장의 취향을 나타내는 표식이다. 책 등의 면면을 보니 이곳 주인장은 군산 토박이다. 그리고 시인이거나 아니면 문학에 관심이 많아 뵌다. 군산의 역사 자료와 군산 출신 작가의 책 사이사이에서 소설가 최만식의 책 몇 권이 눈에 든다. 질문이 조심스럽다. 최만식. 군산을 상징하는 소설가지만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낙인 찍힌 바 있다. 대답도 조심스럽다. 하지만 대화의 뉘앙스와 공간의 앙비앙스로 미루어 군산 사람들은 최만식을 내치지 않고 끝내 품는 모양새다. 동양인에게 그가 남긴 정신적 유산을 외면하기 힘들 테다. 최만식은 민족문학작가회에서 발표한 친일문학인 40인 명단과 민족문화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문학부록에 수록되었고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자 705인 명단에도 포함되었다. 일제강점기 말기에 발표한 아름다운 새벽 여인정기는 일제에 부역한 친일소설이다. 그런가 하면 식민지 농촌 현실을 그린 보리방아는 조선총독부의 검열로 연재 중단의 고초를 겪었다. 역설적인 사회풍자소설 천하태평춘, 부조리한 사회상을 냉소적으로 묘사한 탕류, 완전한 통속소설로 분류되는 금의 정렬,
여성 해방을 주창하는 쑥국새 등 해방을 전후한 얼마간의 시기 그의 행보가 지그재그 가해지자다. 그 시절 그에게 분 바람은 꽤나 매웠나 보다. 광복부 자전적 단변조절 민족의 죄의를 통해 자신이 친일 행위를 고백해 친일 행적을 인정한 최초의 작가이기도 하다. 지만식은 탕류의 들머리에 이렇게 썼다. 빼두르고 휘돌아 멀리 흘러온 물이 마침내 황해 바다에다가 깨어진 꿈이고 무엇이고 탕류째 얼러 좌르르 쏟아버리면 강은 바하고 이것이 군산이라는 항구요. 이야기는 예서부터 실마리가 풀린다.